안녕하세요. 안녕. 사람들 들어오는 거 봐.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오늘 헤어랑 메이크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너무 심심 아까우니까 라이브 방송했어. 아! 하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안녕 여러분. 근데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 지금 우리 집이요. 할 말은 없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부시시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세수하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이. 감사합니다. 야, 너.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 댓글로 주접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아! 하이. 이거 곰돌이요. 옷에 목 있는데 조심하라고요? 저 우리 집이요. 팬트 내 체에 주석경 완전 좋은데? 보통 저 오늘 하루 저 오늘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은 아마 내일이나 이따 저녁에 올릴 거예요. 진주 지금 아빠랑 같이 팬트 보고 있어요. 하이.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보통 라이브 방송하면 뭐해요? 고마워요. 저 머리 대학교 1학년 때 자르고 처음 잘라가지고 진짜 자르고 싶었는데 걱정 많았었거든요. 왜 이렇게 울어요? 울지는 마. 울지 마세요. 뭐야. 저 오영이요. 수다 뜬다고요? 수다 뭘로 떨어야 되지? 사람들이 많으면 할 말이 있긴 하겠죠? 저는 쌍둥이 남동생 있어요. TMI. 할 말이 뭐가 있을까? 펜트하우스 사연을 풀어달라고요? 근데요,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오늘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탕이 엄청 맛있었어. 제가 진짜 마라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마라탕을 먹을까 마라샹궈를 먹을까 하다가 마라탕 먹었어요. 밸런스 게임 이상한 것 빼고는 다 대답해 줄게요. 저 다음에는 좀 밝은 것도 하고 싶고 사육도 하고 싶고 안녕 안녕하세요. 그 사역도 하고 싶고 근데 나쁜 역도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방 자주 해보도록 노력하는데 나 오늘도 회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 오늘 라이브 방송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라탕 vs 주작경이라고요? 당연히 주작경이죠. 전 콜라 vs 사이다는 콜라. 여름 겨울은 여름. 아니 겨울 너무 추워요. 아니 어제 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무서웠다니까요. 안녕 잘가요. 똥마카레가 좋아요 아니면 카레맛똥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똥맛이 나는 먹을만한 카레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민초 vs 주석경 뭐야. 당연히 주석경이죠. 단발 vs 단발. 근데 이거는 둘 다 매력이 달라가지고 저는 근데 단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샤워할 때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또 뭐가 있었어? 니트 vs 후드집업? 후드집업? 좀 더 후드집업? 후드집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니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맨투맨을 많이 입어서. 언니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 아니야 안 봐요. 넷플릭스 없는. 맞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석훈 vs 수련. 석경이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숙 vs 완숙은 저는 반숙. 예스 감사해요. 원피스 vs 드레스? 드레스가 더 좋죠. 드레스가 더 이쁘니까. 아이폰 vs 갤럭시. 둘 다 근데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이폰이랑 갤럭시는. 왜 이렇게 빨라? 대답하기 전에 막 올라와가지고 다 대답을 못해주는데 어떡하지? 뭐 대답하고 있었더라? 안녕하세요. 아니 저 요즘 보는 드라마요? 펜트하우스요. 전 민초 좋아해요. 저 핸드폰이요? 저 아이폰 12 프로 맥스요. 저 지금 이제 막 집에 들어왔는데 세수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지우고 있어요. 8만 대장경 다읽기랑 대장 내시경 8만 번 받기요? 차라리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보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읽을 수 있다면? 진화나장 vs 연화. 전 연화나장 좋아해요. 펜트하우스 2월 19일 날 시작한다고 저는 거기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감사해요. 주석훈 vs 주석경은 뭐야? 당연히 주석경이죠. 나는 석경이가 좋아요. 아 라이브 방송하는데 손 떨려. 손 떨려. 저 노래는 보통 재즈 듣거나 ASMR 많이 들어가지고 지아 선배님 vs 수련 선배님? 똑같은데? 뭐야? 뒤프사 너무 귀엽죠? 아니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닮았다고 보내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카톡 프로필도 그걸로 해놨어요.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마크가? 얘가 굉장히 화나 보여. 아 제가 평상시에 화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에 화장품이 없어요.
밖에 그래서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아하는 색, 저는 보라색. 보라색 좋아해요. 이거 그래서 텐트도 보라색이에요. 저 바다 보러 가기 좋아해요. 셀카 타임 한 번만이 뭐예요? 셀카를 어떻게 이렇게 찍어준다는 건가?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샤우팅하면 안 돼요. 저 화이트요. 제가 검은색, 좀 검은색 핸드폰 못 찾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까만색이면 자주 잃어버려요. 겨울 바다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던 것 같아요. 방은 보여줄 수 없어요. 방은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못 보여줘요. 저 카자흐스탄 간 적 있어요. 맞아. 아니 오늘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했는데 나는 이런 게 마음에 들거든요. 석경이는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너무 아쉬워서, 세수하게 아쉬워가지고. 펜트하우스 캐릭터를 그리워해요. 아니요, 뭐 올렸는지 못 봤어요. 안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저 MBTI요? ENFP였... 맞나? 그럴걸요? 아니야, 나 읽어줬을걸요? 저 시즌2에도 악역이냐고요? 보세요. 저 좋아하는 동물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보통 1시, 2시쯤 삽니다. 제가 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돌아왔어. 이걸 다 읽으면 너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소윤아. 제 사촌동생 이름도 소윤이에요. 저 삶아지는 마법을 알려달라고요? 제가 마법사가 아니라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강아지 지금 아빠랑 밖에서 지금 펜트하우스 보고 있어요. 야! 저 오늘 저녁 마라탕 먹었고, 마라탕 먹을까 마라샹궈 먹을까 하다가 마라탕 먹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진주예요. 아, 저 외국 많이 안 가봤어요. 외국 가고 싶어요. 저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이요. 뭐야? 저 마라탕 진짜 좋아해요. 서연아도 불러달라고. 안녕? 안녕하세요, 서연씨? 혜진씨도 안녕? 이러다가 사람들 이름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 키 170이에요. 거의 169.8? 퍼스널 컬러는 보라색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파란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준아, 안녕. 안녕. 승현이도 불러달라고요? 키 3cm를 떼달라고요? 민아 언니! 3cm는 못 떼다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떼줄 줄 몰라가지고. 아유, 채연 씨도 안녕하세요. 수아 씨도 안녕하세요. 문선아 씨도 안녕하세요. 진영 씨도 안녕하세요. 이거 이름 부르는 라이브 방송인가요? 왜 혜성 씨도 안녕하세요. 아현 씨도 안녕하세요. 아, 부대에서 제 친구도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혜린 씨도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본방은 못 본다 하더라고요. 저 취미야, 유튜브 보는 거야. 자, 수진 씨도 안녕하세요. 엄청 많군요. 키르기스스텐 물어봐. 머리 왜 잘랐냐고요? 머리는 석경이 이유로 자른 거죠. 석경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럼 이름 부르기 컨텐츠 할까요? 그냥? 잘했어요. 수현 씨도 안녕하세요. 시현 씨도 안녕하세요. 노래를 부디 노래? 인형이 이름만 띡 보내는 것도 읽어달라는 거겠죠? 다영이랑 다혜 야 안녕 민지도 안녕 지민도 안녕 인형 안녕 저도 지연이에요 제 이름도 지연이에요 강훈이도 불러달라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름만 부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DM 보면 봐요 본격 이름 불러주기 라이브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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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씨도 안녕하세요 저 진짜 DM 수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저 DM 봐요 서윤씨도 안녕하세요 이게 라이브 방송 맞아요? 이름 부르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연, 정윤, 미지, 사랑해 해주세요 현수 완전 다 본다는 건 아니지만 시윤씨 안녕하세요 지혜씨 여러분 나 진짜 이름만 부르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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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은서 아니 여러분 이름만 부르면 아니 그죠 네 불러줄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더 애교요? 애교? 저 요즘 듣는 음악 없어요 저는 거의 ASMR이어가지고 ASMR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저희 방이요 이게 우풍이 세가지고 텐트 쳐놨어요 그렇게 센 건 아닌데 제가 따뜻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추우면 잠을 못 자가지고 정원 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작품 제 성격이랑 비슷한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텐트하우스라니요? 아니요 저 잡티 있어요 제가 원래 피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펜트 시작하면서 관리 열심히 했어요 언니 저와 결혼해주세요 저는 남자가 취향인걸요? 저 틱톡 틱톡 찍은 거 있는데 제가 사쿠럼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쿠럼보를 올리면 일본 거라고 뭐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 사쿠럼보를 반응이 아니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고민 중이에요 기대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생얼로 찍은 거라서 애가 땡땡 부었어요 하이 무조건 올리라고요? 시우씨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저 혼자만 보는 걸로 해놨어요 뭐야 연수 저는 살 안 찌는 체질인가? 그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안 쪄가지고 한결씨도 안녕하세요 팬아트 보내면 봐요? 저 DM 오면 다 보진 못하도 그래도 봐요 답장은 못해드려도 봐요 진주씨?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진주인데 운동 같은 거 하지? 아니 저 이제 운동하려고요 석경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부들부들. 안녕. 세연이든가 그러면? 두나 안녕.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신 건가? 존댓말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연, 다연, 다연. 나 뭐 말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저 원래 렌즈 안 껴요. 저는 라섹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탐나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다 근데 다 매력 있는 역할들이어가지고 다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아니 저랑 라이브 방송을 많이 거시네? 많이 걸면 잠깐만 기침 나올 것 같아. 아니다. 라섹 할 건데 많이 아파요? 라식은 안 아프다는데요? 라섹이 아프다고. 저 생일 3월 21일이야. 3월 21일 희선아 불러줬어요. 팝송은 잘 듣긴 들어요. 저 재즈로 재즈가 팝송인가? 다른 건가? 라이브 방송 많이 해달라. 저 라이브 방송하면서 사람들 계속 이름만 불러달라 할 거잖아요. 이름만 몇 명 부른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이요? 언니 펜트하우스 명대사가 뭐예요? 그거 봤는데 저 틱톡도 가끔 주석금 쳐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했더라? 쌤 그거 아세요? 아닌데? 쌤 되게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이걸로 올라갔던데요? 맞아. 민주 아연 제가 생각하기에 펜트하우스 대사 중에 괜찮았던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안 읽어줬다고 또 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안녕 다연이라고 해줘요. 언니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오늘 저 마라탕 먹었다고 지금 한 네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저 오늘 마라탕 먹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따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예림 저 이거 립 샵에서 받은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상시에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언니 취미생활 있어요? 저 유튜브 보면서 침대 누워있는 게 제 취미생활이에요. 윤희, 송윤희, 보라야, 유리. 이름만 불러주면. 어? 튕길 뻔했다. 테리. 저 유튜브 구독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전 게임 유튜버 많이 봐가지고 틱톡 계정을 저 혼자만 볼 거예요. 절대 안 알려줄 거예요. 밸런스 게임 아까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게임이요? 저 게임은 진짜 못해가지고 배그하다가 제일 빨리 죽고 그래서 잘 안 봐요. 잘 안 해요 게임. 그래서 그냥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하는 거 봐요. 그 아니면 롤 같은 거 좀 보고. 저 웹툰은 거의 다 봐요. 저 민초 하프갤런을 먹기 가능하죠. 근데 저는 하프갤런으로 시켜주면 차라리 아몬드 봉봉을 한 통을 먹죠. 전 귀여운 거 좋아해요. 저녁 먹었어요. 뭐야? 내가 팬티를 본 이유는 배우님 때문에. 뭐야?
추석경 vs 사은배. 당연히 제가 추석경인데 추석경이라고 하죠. 혹시 어떻게 키 많이 크셨어요? 저희 아빠가 키가 큽니다. 여신강님 한 유튜브로만 조금씩 봤어요. 근데 저 텐트였어요. 우리 집에 제 방에 텐트 해놨거든요. 이민혁 학자 한결. 시청자 합방을 하자고요? 근데 네, 저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데도 이렇게 더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키 173이 아니요, 저 170이에요. 169.8. 아니, 저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제 방이랍니다. 제 방? 제 침대랍니다. 제 방엔 책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 닫고 조용히 텐트 안에 숨어가지고 방송하고 있어요. 심수련 vs 주단태 석경이. 아니 전화번호를 여기다 왜 적으세요? 여기다 적으면 사람들이 다 전화해요. 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지. 석경이 대사 한번 해달라고요? 뭐가 있을까? 언니들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세이. 여러분 밥은 맛있게 먹고 다니시나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언니네 가족들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저는 저희 집 가족은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고 아빠는 지금 펜트하우스 보고 계세요. 동생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희 집이에요. 짱! 어, 쭈삼! 쭈꾸미 삼겹살 맛있겠다. 저 진짜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때도 집에 있을 땐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촬영장을 가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힘든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름 불러주는 라이브 방송 아예 할까요? 와!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좋아하시다니. 펜트하우스 시즌2는 2월 19일날 개봉? 시작합니다. 예비소집이, 아, 학교를 가나요, 요즘에? 그런가? 제 사촌동생도 중학생이거든요. 아, 내 명대사.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지? 제일 다르냐고요? 아니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치킨, 피자면 전 치킨이요. 피자는 많이 안 먹어가지고. 언니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못 찌르는 거 알아요? 저 이거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봐가지고요. 근데 해줄 수는 있어요. 해드릴까요? 그냥 귀여운 척을 해달라고 하세요. 저 치킨은 파닭도 좋아하고 프링클도 좋아하고 간장치킨도 좋아하고. 저는 안 돼요. 선물 보내지 마세요. 돈 아끼세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뭘 해달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치. 그치. 방금 이게 애교가 아닌가. 요? 지금 10시 20분인데 일찍 자라고요? 아니요, 저 수업 왕갈비통 다 못 먹어봤어요. 저 맨날 시키는 것만 먹어가지고. 예능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언니 몇 시까지 할 거냐고요? 그럼 딱 30분까지만 하고 올게요. 어때요? 30분?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이 머리 너무 이쁘지 않아요? 메이크업이랑? 아니 이런 라면 뽑기 같은 히피펌 같은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발머리에 히피펌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나중에 언젠가 꼭 히피펌을 하고 말 거예요. 첫 피뱅도 할 거예요. 그럼 진짜 아니 11시까지 하라고요? 저 11시까지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드릴 것 같아요. 감사해요. 주접 댓글 너무 귀여우셔도. 처음부터 봤는데 한번 수한이야? 이름 그래 뭐 이름 부르지 말고 놀아요. 아니 이름 부르지 말고 놀자고 하면 이름이 올라와요. 이름 부르기 컨텐츠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제발 불러달라는데 어떻게 안 불러드려요? 예원 씨랑 금태경 씨. 저 보통 1시에서 2시쯤 자요. 페나는 몇 살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19금 부르는 거, 19금 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당이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는 아닌가? 내가 이렇게 내려오지 얘가? 다이어트 중. 네, 나 이거 라방 끄고 삭제할 거예요. 제발 인사해도 될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닝맨의 펜트하우스 청소년 편도 나왔어. 그럼 재밌을 것 같아, 진짜. 펜트하우스 분노 석경 표정. 엉두파가 뭐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막상 진짜 나가고 싶은데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저희 2월 19일 날에요. 저 렌즈 안 꼈어요 여러분. 저 렌즈 못 껴요. 저 라섹 해가지고 렌즈 끼면 진짜 무서워져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애들 내려가가지고. 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경이로운 소문 아직 못 봤어요. 저 지금 나중에 볼게요. 저 짬뽕 짜장이면 기분 안 좋은 날은 짬뽕 먹고 기분 괜찮은 날은 짜장 먹어요. 그래서 짜장을 더 많이 먹긴 해요. 렌즈 안 낀다니까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렌즈를 안 껴요. 어쩌다 주석경이 제일 낫겠네요. 오디션 봐서 주석경이 됐어요. 뭘 캡처한다는 거예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다. 지순 이뻐요? 아, 제가 원래 시즌1에는 네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젤이거든요? 젤 네일을 원래 안 했었는데 제가 펜트하우스 방송을 보면서 너무 긴장되고 너무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손톱을 다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젤 네일 받았어.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다가. 누나 머리 나중엔 긴 머리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긴 머리 할지 안 할지. 근데 전 단발이 진짜 샤워하기가 편해가지고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안경 안 씁니다. 저 집이에요. 숨 안 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은혜 씨 안녕하세요. 채연 씨 안녕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추워. 진짜 밖에 나갔다가 오늘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랑 합방이에요. 저 오늘 생일인데. 전 오늘 생일이 아닌걸요? 저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예! 셀카 타임 뭐예요? 그냥 셀카처럼 이렇게 찍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를 보면 안 아프다고요? 약간 고통 분배 이런 거 아닌가? 스트레스 분배 막 이런 거? 너무 보고 화가 나니까 아픈 거가 약간 사그라든 느낌이 아닐까요? 언니 같은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좋구만. 언니 새학기 때 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저 찐따 되면 어떡해요? 저도 맨날 학교 개학하기 직전이 진짜 걱정했어요. 아, 셀카 포즈하면 캡처해서. 근데 정작 학교 가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막 삭막하지가 않더라고요. 언니 언제 또 킬 거야? 몰라요. 안, 이제 안 킬 수도 있죠. 몰라요. 손가락 하트 만들 수 있어요는 해달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 근데 맨날 라방 키면 매일 키자고요? 매일 킬 수는 없어요. 저도 너무 오늘 많이 쉬어가지고 키는 건데 평상시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촬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니 한예종 어때요? 좋아요? 한예종 진짜 좋아요. 셀카 타임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펜트하우스 석경과 지연의 싱크로율은? 연기는 연기니까. 도현씨. 네, 이따 시간을 드려야 되나? 저 지금 한 몇 분 했어요?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외국분들이 엄청 들어오셨네. 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 새로운 고양이가, 새로운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을 지어. 근데 고양이는 색깔 보고 지어야 되니까 1분만 한 기분이에요. 저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요. 나랑 사귀자. 그럴 수 없어요.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틴트는 뭐예요? 틴트도 많이 안 발라가지고. 꼭 말해줬으면 좋은 게 뭐예요? 30분까지. 우리 아빠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어. 아빠가 30분까지 있다고 했다고 지금 끝내래요. 여러분, 저 이제 빠이빠이 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또 키겠죠? 그죠? 안 돼. 하지만 안 꺼야 돼. 빠바이. 또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잘 됐다고 생각한 날에는 라이브 방송을 키지 않을까요? 바이바이. 셀카 타임은 지금 하나 가져봅시다.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아, 하려고 하니까 현타 온다. V. 이제 셀카 타임도 끝났어요, 여러분.
약속한 30분이 지났어. 그럼 빠이빠이 할게요. 빠이빠이.